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얼마 전에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앨범도 사고 앨범 깡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이브에이은 앨범 깡 메이크업 2탄 르세라핌의 채원님 커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뮤비에서 되게 이렇게 칼같이 칼 같은 단발을 하고 나오시는데 그게 진짜 너무 예쁘고 눈에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아이즈원 전 멤버였던 채원님 커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앞머리를 까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블랙로즈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2호 색상이고 제가 전에 광고 진행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부분 짜서 브러쉬로 퍼뜨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퍼프로 퍼뜨려줍니다. 요것도 이제 블랙로즈 퍼프거든요. 근데 요거 그때 광고 진행할 때 요 퍼프를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그거 다 쓰고 나서 요거 진짜 대량으로 왕창 구매했어요. 이게 진짜 되게 쫀득쫀득하고 뭔가 그 시중에 파는 퍼프랑 좀 느낌이 되게 다른 느낌? 자, 이렇게 됐으면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주고 올게요. 자, 파우더 처리를 다 해줬고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요게 보면은 진짜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눈썹 그리기 진짜 적합하더라고요. 깎지 않아도 되고 너무 편해요. 다음에 이제 브로우 살일 있으면 이거 한번 더 구매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채원님이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썹 모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뒤에 달린 브러쉬로 살짝 빗어줍니다.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볼 건데요. 채원님이 보면은 그 뮤비에서 하고 나왔던 화장은 좀 약간 되게 레드립에 조금 강렬한 그런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좀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는 투명한 그런 느낌의 코랄립 이런 느낌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투명한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얼스 요거 가지고 일단 눈 전체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색깔이라서 쉐딩 음영 살짝 넣어줘도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눈 아랫부분도. 그 다음은 이 팔레트 잠깐 사용해줄 건데요. 이 색깔. 쌍꺼풀 부분 살짝만 쓸어줄게요. 음영을 조금 더 더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얇은 붓으로 이 눈 밑부분 삼각존을 살짝 채워줄게요. 색깔이 엄청 부담스럽게 발색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눈 앞머리도 밑에 라인 살짝만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아이섀도우 중간에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갈게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블랙 아이라이너.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아이라인은 진짜 거의 티 안 나게 빼주고 그 다음에 약간 속눈썹으로 강조를 많이 해준 느낌이라서 아이라인을 되게 얇고 약간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맥카본 이 아이섀도우 가지고서 이제 아이라인을 조금만 풀어주도록 할게요. 완전 납작 브러쉬, 사선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여기에 에뛰드 롱고 그란데라는 색깔. 완전 약간 말린 나뭇가지 색깔이거든요. 살짝 묻혀서 이 부분 살짝만 덮어줄게요. 뭔가 이렇게 눈이 한층 더 그윽해진 느낌으로. 자, 다 풀어줬으면 여기 아까 삼각존 채워줬던 부분 있죠? 여기도 라인 한 번만 더 잡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 뒷부분이랑 앞부분 살짝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에 볼륨을 좀 줄 겁니다. 일단 여기 뒤에 쪽에 그 눈 밑 그림자 주는 부분 그거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 눈 중간 부분 밑에 음영을 살짝 그려줄게요. 조금 길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잽싸게 손으로 코팅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륨 주는 펜슬 쪽으로다가 통통하게 볼륨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평소에는 한 3, 4개 정도를 붙이는 편인데 이제 오늘은 여기 눈 하나당 이제 6가닥 정도를 붙여줬어요. 사진상에서 좀 약간 속눈썹이 이렇게 빽빽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아래 속눈썹은 완전 약간 연한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거의 약간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오스리 컨셉 아이즈 오버테이크 이 팔레트 잠깐 사용해 줄게요. 여기서 이 색깔 여기 눈 밑에 약간 그 핑크기 살짝만 넣어줄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색깔 일단 눈 앞에 그 다음에 애교살 볼륨 부분도 펄 한번 더 채워줄게요. 오늘 나 오늘 화장 왜 이렇게 조잡스럽게 하는 느낌이지? 단계가 되게 많아. 자, 이렇게 해서 눈화장은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볼터치를 해줄 건데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볼터치가 막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나스의 섹스어필 이거 사용해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가운데가 좀 텅텅 비어있긴 해요. 약간 핑크색 색감만 살짝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들어갈게요. 이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주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벨벳 코랄. 이것도 진짜 너무 오래전에 산 거라서 이 제품에 비슷한 컬러를 말해보자면 약간 오렌지 계열의 다홍빛 톤은 매트한 그런 립입니다. 이런 비슷한 색감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색감 살짝만 입혀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C. 이거는 썬데이 피크닉이라는 색깔입니다. 이것도 완전 조금만. 이렇게 발라줬는데 근데 지금 살짝 입술에 각질이 많아가지고 글로시한 느낌을 살짝만 더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피 언네임드 C라는 건데 요거 사은품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요. 이거 색감 진짜 예뻐요.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아주 마음에 든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쳐봤고 저는 스타일링을 완성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 맞춰봤습니다. 짜잔! 와, 진짜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단발 모습이라 진짜 생소한데요? 이게 이제 가발이 쿠팡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여기 정수리 부분이 좀 너무 정갈해가지고 가발티가 살짝 나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퀄리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단발병 찾아올 때 나 좀 단발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이거 한번 사서 써봐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보다 만족이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가발 스타일이 좀 약간 되게 보브컷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완전 이렇게 칼같이 딱 떨어지는 거. 그거는 좀 잘 수정이 안 돼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이번에 이제 르세라핌이 이제 피어리스라는 노래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노래가 중독성이 진짜 최고예요. 뭔가 되게 제 취향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르세라핌 채원님 메이크업 맞춰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